안녕하세요. 신나는 프로골퍼 신나솜입니다. 자, 지금 남아있는 거리가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퍼트를 성공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파가 보기가 되고 또 보기가 더블이 되고 그러다 보면 다음 홀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쇼퍼트를 성공할 수 있는 그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비해서 백스트로크를 굉장히 길게, 필요 이상으로 크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지금 보시면 짧은 거리인데 내가 백스트로크는 이 정도까지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칠 때는 이렇게 리듬이 훨씬 더 안 좋아진 상태에서 너무 스윙이 크다 보니까 다운스윙 내려올 때는 리듬이 오히려 감속하던지 아니면 정확하게 임팩트가 되지 않아서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거리인 만큼 백스트로크의 크기는 조금 타이트하게 짧게 들어주셔야지만 이 짧은 퍼터에서도 임팩트가 정확하게 만들어지면서 롤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거리가 남아있는 만큼의 어느 정도 스윙 크기를 정해주셔서 조금 짧은 백스윙을 만들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앞쪽으로 자신있게 이렇게 스트로크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요. 많은 분들이 백스트로크를 굉장히 바르게 빼려고 노력들을 하시는데요. 그런 노력은 오히려 몸에 경직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작은 스윙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일은 없는데 이 너무 정교하게 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몸에 경직이 되면서 이렇게 백스트로크를 그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린다, 스윙을 그린다는 것은 리듬을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백스트로크는 거의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공이 출발하는 지점으로 공을 바르게 보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백스트로크보다는 공을 치고 나서 공이 굴러가는 라인, 처음에 스타트하는 쪽으로 바르게 굴려준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계신다면 훨씬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 숏퍼트에서는 오른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금 더 숏퍼트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요. 오른손바닥이 치고 나서도 목표를 향해준다라는 생각으로 스트로크를 하시면요. 훨씬 더 정확하게 클럽 페이스를 유지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치고 나서 내 오른손바닥이 목표 쪽으로 그대로 보내준다라는 느낌으로 스트로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마무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도 오늘 알려드렸던 방법 잘 기억하신다면 훨씬 더 숏퍼트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